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2020년 5월 4일 날 조선일보가 중앙지로서는 거의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사전선거 개표 조작권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통계학회 회장과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을 지낸 박성현 서울대 통계학과 명예교수는 최보식 기자와의 가진 심층 인터뷰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4.15 총선 사전선거는 신이 미리 그렇게 해주려고 작정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성현 명예교수는 현실을 반영해온 결과가 통계다. 가령 서울은 강남과 강북 등 지역 특성이 있고 후보 경쟁력이 달라서 지지도가 다양하게 나오는 것이 정상이다. 이번에는 서울 선거구 49곳에서 모두 민주당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득표율보다 평균 12%포인트 높았다. 아마 정확하게 표현하면 12.5% 될 겁니다. 선거구별 표준 편차도 2.4%로 거의 동일한 패턴을 보였다. 더 세부적으로 서울의 424개 동 단위에서도 한곳 예외 없이 민주당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득표율보다 높았다. 동별 특색이 있는데도 일률적인 결과가 도출됐다. 통계적으로는 도저히 발생하기 어려운 것이다. 보수 성향이 아주 강한 강남 지역에서도 모든 동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사전 득표율이 당일 득표율보다 높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이런 조작을 했는가에?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감당하려고? 참, 결과를 보면서 정말 딱한 사람들이다. 어떻게 숨기려고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나 이야기죠. 다음 주제는 그래프로 본 통계적 특이성입니다. 이런 그래프를 보고도 통계적 조작이라고 보지 않으면 무엇을 조작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입니다. 네개 그래프가 있습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상단이 종로구입니다. 17개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의 오른쪽에가 중구 성동갑입니다. 13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단의 왼쪽에 중구 성동을입니다. 19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단의 오른쪽에 용산이 16개 동이 있습니다. 서울의 선거구에서 관측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곳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사전 득표율이 당일 득표율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은 당일 득표율이 사전 득표율보다 높습니다. 항상 더불어민주당은 플러스 10%,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 10%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서로 대칭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통계 조작을 할수 있는가? 이것은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이 아닙니다. 누군가 값을 주고 통계적으로 조작한 것이 명백한 증거입니다. 동 단위에서 관찰할 수 있는 이 같은 조작 패턴은 전국 모든 곳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빠져나가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이걸 보면 빠져나가기가 불가능합니다. 통계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이 있으면 절대 이렇게 무리수를 둘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 그래프를 보시기 바랍니다. 왼쪽 맨 위가 광진갑입니다. 8개동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항상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 항상 마이너스입니다. 위쪽에서 오른쪽이 광진을입니다. 7개 동입니다. 하단에 왼쪽이 동대문갑입니다. 8개 동입니다. 하단에 오른쪽이 동대문을입니다. 6개 동입니다. 예외 없이 더불어민주당은 사전 득표율이 당일 득표율보다 높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사전 득표율이 당일 득표율보다 항상 낮습니다. 거의 대칭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플러스의 크기, 더불어민주당의 마이너스 미래통합당의 크기가 거의 대칭입니다. 대칭. 마치 물감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종이를 반쯤 덮었던 것과 같이 데칼코마니라고 하죠. 데칼코마니와 똑같습니다. 통계적 조작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어떻게 하냐 이야기. 무지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이 책임을 누가 질 거냐 이야기. 세 번째 그림입니다. 상단 왼쪽에 중량갑입니다. 8개 동. 상단 오른쪽에 중량을입니다. 8개 동. 하단 왼쪽에 성북갑 11개 동. 하단 오른쪽에 성북을 9개 동입니다. 똑같습니다. 서울 시내 모든 지역이 다 똑같습니다. 판에 박히듯 마치 데칼코마니 꼭 같은 이저 물감을 해가지고 A4 용지를 반으로 접었다가 딱 펴는 것 똑같습니다. 득표율을 이렇게 조작해 놓고 나서 그 사람들은
잠이나 잘 수는지 모르겠습니다. 은폐가 쉽지 않을 겁니다. 오늘 박성현 서울대 통계학과 명예교수님 말씀처럼 신이 도와주지 않고선 절대 나올 수 없는 결과입니다. 알고는 절대 이런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겁이 나서. 선거 조작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이걸 어떻게 덮겠냐, 이 아이죠. 통계를 다 땅에 묻어버릴 겁니까? 네 번째는 더 기가 찹니다. 네 번째 그래프 보시기 바랍니다. 상단 왼쪽이 동작을입니다. 일곱 개동. 상단 오른쪽이 관악을 10개동입니다. 하단 왼쪽이 서초갑 9개동입니다. 하단 오른쪽이 서초을 9개동입니다. 4월 11일과 4월 12일 날, 4.15 총선에서 사전선거 날, 모든 강남 좌파들만 사전선거에 나온 모양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보수 성향이 강한 곳이 강남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서초갑 9개동에서, 서초을 9개동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항상 플러스 12% 내외로 뭐죠? 플러스입니다. 사전선거율이 당일 선거율보다 높은 겁니다. 강남과 다른 곳이 똑같습니다. 강남은 보수 성향이 있으니까 절대 이런 그래프가 나오면 안 되죠. 통계 조작을 확연히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는 제가 직접 그린 것이 아니고 저에게 귀한 자료를 제공하신 앤디님이란 분이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셨습니다. 공각사님 이걸 가지고 보통 사람들의 시각적으로 설득하시는데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이번 사건을 규명함으로써 정말 한국의 보통 사람들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제보를 계속 해주니까. 강남에는 좌파들만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 4월 11일, 4월 12일 날 사전선거에는 온통 강남조차도 다른 지구와 꼭 같이 사전선거가 더불어민주당이 항상 이기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숨기겠냐, 이야기죠. 해도 해도 너무했다는 겁니다. 조작을 해도 너무했다는 겁니다. 알고는 절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주도한 사람이 젊은 날 확실히 제가 볼 때는 공부를 안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시뮬레이션 해보면 절대 이 결과를 보고 겁이 나서 도저히 할수 없는 겁니다. 선거를 조작한 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자식, 손손 대대로 다 그게 얼마나 낙인이 찍겠습니까? 이거 보고 선거 조작 안 했다고 볼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그래프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래프가 그야말로 절정입니다. 하이라이트입니다. 모두 다 강남입니다. 왼쪽 상단이 강남갑 7개동입니다. 오른쪽 상단이 강남을 8개동입니다. 왼쪽 하단이 7개동으로 구성된 강남병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하단이 송파갑 9개동입니다. 모두가 다 강남 4개 선거구입니다. 서울에서 보수 성향이 가장 강한 지역구입니다. 모든 선거구에서 다 미래통합당 후보가 지역구에서 당선된 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른 서울 지역과 마찬가지로 모두 다 사전선거율이 일정 비율로 당일 득표율보다 높습니다.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입니다.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입니다.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입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조작을 해놓으면 발각될 염려가 없다고 봤느냐에. 젊은 날 공부를 제대로 했으면은 겁이 나서도 감히 할수 없는 일이죠. 이렇게 거칠게 조작을 해놓으면은 어떻게 들키지 않겠느냐, 야. 이렇게 한 사람들은 어떻게 이 일을 수습하려고, 이 일을 덮으려고 이런 엄청난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 야. 이런 바보 같은 짓을 어떻게 하냐, 야. 이런 대형 범죄를 어떻게 저지르냐, 야. 대책이 없는 겁니다. 강남 4구에서 이 통계에 의하면 강남 4구에는 강남 좌파만 살고 강남 좌파만 더불어 저 사전선거에 나왔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강남 4구에서 똑같이 뭐죠? 십몇 프로 정도 사전 득표율이 높을 수 있겠냐. 5번이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이런 엄청난 짓을 범했냐 이야기죠. 자손 대대로 그렇게 낙인이 찍혀 사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했냐 이야기. 박성현 서울대 통계학과 명예교수 말씀처럼 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문재인 정부를 신이 특별히 사랑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관계자들은 모두 다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정권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을 겁니다. 1960년 3.15 부정선거에 이어서 그때는 투표함을 갈아치게 하는 아주 낭만적인 그런 부정선거였지만 이번은 그야말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해가지고 엄청난 규모의 대규모 통계적 조작이 전국 거의 전 지역에서 전남, 전북, 광주를 제외하고 단행됐다는 확실한 증거를 오늘 여러분들이 두 눈으로 보시고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야만적인 방법으로 통계를 조작했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